너랑 오늘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려고 이 말 하려고 왔어. 다신 보지 말자. 너와 처음 만나기 전 난 엄청 설레었어. 뭐야? 너 오늘 걔 만나? 어떻게 알았냐? 야 어떻게 알지? 옷이 완전 평소 옷이 아닌데. 아 티나? 야 티나지 그럼 완전. 야 그래도 처음 보는데. 야 근데 걔 진짜 괜찮아? 아 나 그때 그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나 괜찮아 쟤 때까지 위로해 주는데 진짜 고맙더라. 아 암튼 한번 만나봐. 너도 알 거야.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너를 빨리 만나고 싶었어. 그리고 드디어 그날 밤 너를 만났지. 넌 듣던 대로 매력적이었고 난 금방 너에게 빠지게 되었어. 처음 만나서 평소보다 긴장했는지 실수도 했지만 싫은 티 없이 내가 기분 좋아질 때까지 있어주는 너를 보면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슬픈 일이 있으면 너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랑 있는 것보다 너랑 있는 게 좋더라. 그러다 보니 친구한테 한 소리도 들었었어. 야! 아직도 자냐? 일어나! 언니야 한밤중에 뭘 했길래 아직도 자고 있어? 너 어제도 걔 만났냐? 아휴 야 진짜 잠깐 봤어. 길게 만날 시간도 없어서 그냥 영화 한 편 봤어. 야, 너 이제 걔 그만 만나라. 너 요즘 안색도 안 좋고 너 배를 봐봐. 팔다리가 가른데 배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거미야? 아 몰라 몰라 나 더 살 거야. 야! 얼른 가. 그렇게 너와 만나는 동안 졸업을 해 취업을 했고 팀장님 안녕하세요. 뭐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점심까지 먹고 나오지? 죄송합니다. 에이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.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오후 출근해? 감사... 아 죄송합니다. 어? 저기 있었구나요. 아 제가 깜빡하고서 저기다 두고 온 것 같습니다. 예. 아 그 제 건데. 예, 맞습니다. 아이고야. 아이 놀래라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야? 나야. 팀장님. 죄송합니다. 요즘 체력이 떨어졌는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. 회사에서 졸기도 하고. 아 맞다. 지수 씨. 오늘까지 주기로 한 보고서 어떻게 됐어요? 아, 야, 예, 잠시만요. 제가 한 번 더 수정하려고 집에 가져갔는데 두고 온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기억력도 떨어진 것 같고 일에 집중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. 너와 오래 만날수록 조금씩 내 몸과 삶의 균형이 깨져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. 그래서 나 마음 굳게 먹고 너 보러 온 거야. 생각해보니까
우리가 좋았던 건 잠깐 있었던 한순간뿐이더라고. 나 이제 너 안 만날 거야. 다음날 되면 힘든 적도 많았고 후회도 많이 했었어. 너를 자주 만나면 간만 조심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정작 감당하는 건 위, 대장, 네가 스쳐 지나가는 식도. 내 몸이 망가져가는 걸 보니까 네가 무서워졌어. 나랑 내 소중한 사람들 지켜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. 너랑 오늘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려고 이 말하려고 왔어.